오늘은 거실 창 너머로 바다가 조망되고 앞바다에서 전복과 고동채집도 가능하며 풍성한 텃밭이 있는 바닷가 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 드릴게요. 해당 매물은 전남 진도 대교 부근에 위치한 바다를 내려다보는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대지 140여 평으로 바다를 내려다보는 방 3개, 화장실 3개의 주택 본체와 주택 앞쪽과 옆쪽의 텃밭, 그리고 진입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위치한 이곳은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차량 5분 거리에 진도 대교 및 우수형 관광지가 위치해 있고, 차량 10분에서 15분 내외 거리에 오일장과 여러 생활 인프라를 이용하실 수 있는 면 소재지가 위치합니다. 자연 속에서 조용히 지내시면서도 편리한 교통과 생활 인프라 모두 누려보실 수 있는 주택입니다. 특히 해당 주택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닷가로 내려가시면 돌 아래에 낙지, 고동, 전복 등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 채집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텃밭에서 신선한 야채 키워 바다에서 싱싱한 해산물 채집하여 소소하고 재미있게 시골 생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해당 주택의 위치와 입지 조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나리에 위치합니다. 진도 대교까지 5분 내외 거리, 문내면 면 소재지까지 10분에서 15분 거리, 진도 군청까지 20분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 최단 거리 제주까지의 여객선 운항의 진도항이 약 40여 분 정도 소요되며 서영암 IC나 강진 무이사 IC까지 4, 50분이면 오가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구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먼저 동쪽인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주택의 본체와 주택의 동쪽, 남쪽으로 텃밭이 위치하며 남쪽과 서쪽으로 진입로가 위치합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부동산 정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계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땅의 면적은 대지 473제곱미터 143평입니다. 본체는 84제곱미터 25평, 실내 구조는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 거실, 주방, 다용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주 구조는 시멘트 블럭조이며 준공 연도는 2016년 5월 2일입니다. 지목은 대 형상은 부정형, 방위는 주택의 거실을 기준으로 바닷가 방향인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지형은 완경사지입니다. 땅의 폭은 동서 20에서 25m 내외, 남북으로 20m 내외의 폭을 이루고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와 태양광 사용하고 있어 전기세를 많이 절약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수도는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주차 대수는 경계 내에 승용차 기준 한두 대 주차 가능하며 입주 시기는 현재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입니다. 항공 영상을 통해 해당 주택과 주택 주변의 모습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뒤쪽인 북서쪽에서 해당 마을을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해당 주택의 위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주택에서 앞쪽 바다까지는 50에서 100m 정도의 거리입니다. 바다는 이렇게 움푹 들어간 만의 지형이며 해수면보다 훨씬 더 지대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해풍, 염해, 파도에 피해서 안전한 곳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주택 앞쪽으로 보이는 바다는 명량 해전이 벌어졌던 울돌목의 바다입니다. 바다 맞은편에는 우수형 마을이라는 문내면 면 소재지가 위치합니다. 오일장과 여러 생활 인프라 이곳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의 앞쪽으로 다시 한번더 주변 주택의 모습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뒤쪽에 있는 파란 우사 건물은
운영하지 않은 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고 앞으로 철거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주택 주변으로는 특별한 유해 시설 및 혐오 시설 없습니다. 이곳은 옹기종기 몇 가구가 안 되는 가구가 모여 사는 조용한 바닷가 마을입니다. 주택의 북서쪽으로 다도해의 멋진 전망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또한 낚시패 타고 조금만 나가시면 돔 포인트 등의 낚시 포인트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해당 주택의 현장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2차선 국도가 308번 도로이고 이 국도를 통해 5분 거리에 진도 대교가 위치합니다. 현재 걷고 있는 이 진입로 모두 해당 주택의 경계에 포함되며 주택의 남쪽과 동쪽으로 풍성한 텃밭이 있습니다. 특히 진도에는 이 대파가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굵기부터 남다른 대파의 수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텃밭 이외에도 텃밭 경계로 감나무, 종려나무, 여러 유실수들과 화초들이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주택의 옆쪽과 앞쪽에 키우는 대파 농사만 해도 1년 내내 든든히 대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았습니다. 주택의 동쪽에 위치한 텃밭의 모습과 텃밭 너머로 보이는 진도 앞바다의 모습입니다. 울돌목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오래전 이순신 장군의 명랑 해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수평선의 넓디 넓은 바다는 아니지만 산과 말과 바다가 조화로운 풍경을 이루는 잔잔한 호수 같은 바다를 내려다보며 사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바다의 해수면보다 훨씬 더 높은 지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래의 바다에 내려가시면 돌 아래에 낙지도 살고 고동도 채취할 수 있으며 운 좋으면 전복 채취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당 주택의 동쪽과 남쪽으로는 풍성한 텃밭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주택의 실내 공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 생활 하시면서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외부 주방이 현관 바로 옆에 위치하며 수납을 위한 멀티 공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기역자형으로 꺾어 들어가는 동선을 따라 안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바다를 내려다보는 거실이 위치합니다. 해당 주택 거실의 메인 창으로는 아래쪽 진도 앞바다가 아주 멋지게 조망됩니다. 주택의 기본적인 난방은 기름보일러이지만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세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십니다. 거실 안쪽의 동선에는 주방이 위치하고요. 주방 안쪽으로는 다용도 공간이 위치합니다. 거실 안쪽으로도 수납 등의 멀티 공간이 더 있습니다. 주방 옆쪽으로는 화장실이 위치하는데요. 첫 번째 화장실입니다. 해당 주택은 두 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바다를 내려다보는 두 번째 방입니다.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가장 앞쪽에 위치한 세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옆쪽으로 두 번째 화장실이 위치합니다. 세 개의 방과 두 개의 주방, 그리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주택의 실내 모습 모두 둘러보았습니다. 풍성한 텃밭에서는 건강한 야채를 키우시고, 바다에서는 싱싱한 해산물 채집하고 낚시하여 소소하고 재미있게 시골 생활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주택에 관한 상세 정보와 금액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나리에 위치한 해당 매물의 상세 정보입니다. 해당 매물의 총 매매가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매물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장 활동 시에는 전화 연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생부동산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생부동산 채널 멤버십 가입하시면 한 달에 한 잔의 커피 값으로 저희 인생부동산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보다 나은 매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계속 매물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